마포구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진 성능 강화를 통해 안전지수는 올리고 세금 역시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 전체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구조 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세해줄 예정입니다. 지방세 감면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해 건축구조 기술사에 건축물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마포구청 건축과에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건축물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지진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